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사회에서 천하제일 도둑질 서프라이즈가 시작되었었죠. 황팅리 수하에 있었던 난다긴다는 도둑놈들이 다 모였으니 아주 그 시장을 싹쓸이로 몰아갈 기세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 거리를 돌던 한 행인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갑자기 자신이 지갑이 잃어진 걸 발견하죠. 뭐야 이게? 내 지갑이 잃어졌다! 그 행인은 모천껏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겠죠. 그러다가 또 문득 아까 자신이 어깨를 툭 하고 부딪히며 지나갔던 놈이 기억납니다. 그래, 바로 아까 내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던 놈이다! 이놈 이거 어디 있지? 그 행인은요, 주위를 둘러보다가 바로 그 놈을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걔 석가라, 요 놈아! 감히 내 지갑을 훔쳐? 니네 누긴지 아니? 야, 우리 바로 경찰서로 가자! 그 행인은 도둑놈이 멱살을 꽉 잡고는 앞으로 끕니다. 네, 이어 그 덜미를 딱 잡힌 도둑놈은 당황해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경꾼들이 점점 몰려들며 더더욱 북적북적해지자 멀리 있었던 황팅리도 그걸 목격하게 됩니다. 황팅리는 지팡이를 잡고 비틀비틀 거리며 이 다가와서는 상황 파악에 들어갑니다. 그 도둑놈 꼬라지를 보아하니 그놈이 도둑질한 게 확실했었죠. 어이 아저씨, 왜 길 가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가며 멱살까지 잡는 게요? 얘가 아니라잖아, 얘가. 못 믿겠으면 뒤집어 보면 되잖아. 황팅리는 도둑놈이 멱살을 잡고 있었던 그 행인이 손목을 꽉 으스러지게 잡고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자 황팅리 소나기 악력에 의해 그 행인은 도둑놈이 멱살을 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저씨는 왜 당하고만 있어? 도둑질 한 게 알면 이 당당하게 호주머니를 털어봐. 그럼 네가 도둑질하여 한 게 증명될 게 아니야. 네, 그러자 그 도둑놈은 당황해 합니다. 네? 호주머니를 털어보라고요? 네, 그 호주머니를 털면 도둑질한 게 바로 들통날 거고 그러면 그 감옥이 콩밥이 그를 기다리겠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큰형님이 털라고 하면 털어야겠죠. 그 도둑놈은 쭈물쭈물 해가며 자신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글쎄, 분명 자신이 호주머니에 있었던 도둑질해왔던 그 지갑이 사라진 거였답니다. 그러자 그 도둑놈은 의아해 했지만 이어 또 신이 났 답니다. 야, 봐라. 내데 있니 없니? 어? 똑똑히 봐라 좀. 어떻게 뭐 옷이라도 벗어줄까? 네, 그 도둑놈은 그 많은 구경꾼들이 겹겹이 모여든 가운데서 옷을 그냥 한겹한겹 벗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행인은 당황해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야 뭐. 네, 이번에는 황팅리가 입을 엽니다. 어이 행인 아저씨, 그거 쟤 잘 찾아보기는 했어? 제 몸은 어떻게 제대로 찾아보기나 하고 지금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게요? 네? 그러자 그 행인은 어이없어 해합니다. 자, 당연하게 잘 찾아봤지. 지금 내 뭐 장난하는가 하오? 하면서 자기 호주머니를 들추던 그 행인은 멍해집니다. 네, 글쎄,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던 자신이 지갑이 상의 호주머니에서 덩그라니 나오는 거였으니까요.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미안하오. 오해. 네, 이어 당황해 나는 그 행인은 그냥 부랴부랴 90도로 깍듯하게 사과하곤 그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야, 잠깐만. 이게 지금 나랑 장난하나? 어이, 내를 의심하고 내 엉덩이까지 봤으면서 그냥 미안하다면 끝이야. 이어 서너 명이 사내들이 그 행인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어서 그 도둑 무리들은 그 행인이 옷을 그냥 홀따닥 벗겨서는 채찍으로 쫙쫙 하고 내리깠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주위의 구경꾼들은 그냥 배를 끌어안고 꺄꺄 웃으면서 신나게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구경꾼들은 하나 둘씩 점점 늘어나더니 수백 명으로 에워싸서 그 벌거벗은 행인을 그냥 보면서 키득키득 거렸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즐기고 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그 구경꾼들 중 한 명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도둑이야! 내 지갑이 도둑 맞혔다! 라고요. 뭐라고?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지갑을 확인하는 겁니다. 뭐야 이거! 내 것도 없어졌다! 어머머! 내 것도 없어졌네! 네, 이어서 이곳저곳에서 지갑이 잃어졌다는 비명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자 그 시장은 더더욱 난장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시가
지난해 30분 전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황팅리는 자신이 부하가 딱 잡힌 걸 눈치채고는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 묘책이란 바로 터우텐화를였죠. 그 뜻인즉 하늘을 속이고 태양을 바꾼다 라는 뜻입니다. 황팅리는 도둑놈이 뒤로 슬그머니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도둑놈까지도 눈치를 못 채게 지갑을 훔쳤답니다. 그리고는 또 쩔뚝쩔뚝 거리며 그 도둑맞힌 행인 뒤로 이 다가갑니다. 네, 그리고는 또 귀신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 행인이 호주머니에 지갑을 다시 넣어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도 뻔뻔하게 연기를 한 거였죠. 이어서 구경꾼들이 빼곡하게 서로 밀면서 들어오자 그 곁에 있었던 도둑대는 그냥 침을 개개 흘리는 겁니다. 그 주민들은 구경하느라고 서로 밀면서 정신을 놓고 있었고 이만큼 작업하기 좋은 경우가 더 없는 겁니다. 황팅리 도둑대는 그 아무것도 모르고 키득키득 웃어대는 고기 덩어리들을 그냥 싸그리 먹어치워 버린 거였답니다. 그러자 그중 한 명이 또 돈을 잃어버렸다고 비명을 질렀고 잇따라 더더욱 난자판이 되어버린 거였죠. 네, 그러면 어땠을까요? 도둑놈들이 손쓰기에는 아주 더더욱 적합한 장소로 된 거였답니다. 나중에 잡힌 도둑놈이 진술에 의하면 그때 관중들은 아주 그냥 바보들만 모여진 것 같다고 했답니다. 글쎄, 도둑 맞혔다는 비명 소리를 듣자 다들 자신이 지갑이 들어있는 곳을 그냥 움켜잡았기 때문이죠. 원래는 그 지갑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지갑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지만 그들 자기절로 내 돈이 여기 있어 라고 알려준 꼴이 되었던 거죠. 심지어 한 시민은 이 외투의 호주머니 두 곳에 돈이 있었는데요. 글쎄 그 두 곳 다 깡그리 털렸다고 합니다. 이어 현지 경찰서에는요 이 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냥 줄을 길게 쫙 서 있었답니다. 그러자 창조시 경찰서도 그냥 발칵 뒤집혔죠. 뭐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둑 맞혔다고? 아니 이게 웬일이라냐? 뭐 도둑대라도 습격한 거니? 네, 이제껏 조폭무리는 들어봤어도 도둑무리가 있다는 소문은 못 들어봤겠죠. 이어 경찰들은 부랴부랴 그 시장으로 달려갔지만 황팅리 무리는 이미 다 철수한 뒤였답니다. 그번 작전에서 어느 만큼이 돈을 도둑질했다는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요. 피해자가 저그만치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한 돈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또 안 나와 있는데요. 그번 작전에서 금액이 대부분은 그 도둑질한 놈들한테 돌려줬고 그중 조직에서 남긴 상납금이 있었답니다. 글쎄 그번 작전이 상납금으로요. 황팅리는 아지트를 그냥 어마어마한 규모로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 남아있는 사진이 없는데요. 아주 큰 땅을 사다가는 그 주위에 엄청나게 높은 담장을 지었답니다. 밖에서는 그 안이 보이지도 않게 그냥 꽁꽁 막은 거였죠. 이어 그 담장 안에는요 이 7개의 큰 별장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중 한 개 별장에만 수십 명이 잠잘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부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에 또 마장놀이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 소 한 마리까지 구울 수 있는 큰 바베큐장까지 있었답니다. 도둑놈들이 아지트에 찾아와서 마음껏 놀고 마시고 잠잘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였죠. 그리고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하여 보통 사람들은 출입이 금지되었답니다. 황팅리는 아지트 안에서 주요하게는 이 기술이 좀 부족한 부하들한테 기술을 배워주는 데 썼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하얼빈 도둑 기술 대학이죠. 그 당시에 황팅리 도둑 대학을 나왔다면 다들 그냥 알아봐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황팅리 도둑 무리가 이 정도로 조직적으로 날아다니는데 그냥 놔뒀을까요? 네, 사실 경찰들도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도둑질이 원래 큰 죄가 아니었으니 뭐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만 썩다 나오면 되었으니 그 조직을 배신할 일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도 황팅리가 자기 가족들한테 쌀도 가져다 주고 이 생활비도 조금씩 조금씩 그냥 주니 절대로 황팅리를 불지 않았답니다. 그 모든 걸 다 내다 본 황팅리는 정말로 머리가 웬만큼 비상한 놈이 아니었죠. 황팅리 도둑대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이제 황팅리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답니다. 그 결혼 대상은 당연히 양구의 란이었는데요. 1979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1980년에 그의 딸이 출생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던 황팅 리더. 그 옛날 사람들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들이 있어야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의식이 많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 시기에는 더 했답니다. 그렇게 와이프한테 잘해주고 이뻐하던 황팅 리는 딸이 출생한 걸 보자 그냥 얼굴색이 확 바뀝니다. 뭐야 어째 곱다 했더만 우리 가문의 대를 끊은 셈이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라. 황팅 리는 양고일랑과 그 금방 태어난 딸을 처갓집으로 내쫓았답니다. 그리고는 가끔씩 그쪽으로 내려가서 이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답니다. 그렇게 얼마 안 지나자 바로 둘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헐 또 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중학교 때 제 친했던 친구가 추노라고 있는데요. 첫째가 딸이어서 둘째를 낳았는데 또 딸이라고 합니다. 종일이가 그때 그 친구한테 유명한 명언을 날렸죠. 추노야 그거 너희 와이프 문제가 아니고 네가 학교 다닐 때 야동을 보면서 이 딸딸이를 너무 많이 쳐서 딸딸 하는 게 나았니? 라고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남자한테 관계가 많지만 옛날 사람이었던 황팅리가 그걸 알 리가 없겠죠. 이어 욱해버린 황팅리는 양구일랑과 그 두 딸을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네 이놈이 정말로 못됐죠. 지가 거지였을 때도 유일하게 사람 대접을 해줬고 또 밥 먹을 돈까지 챙겨줬던 양구일랑을 이렇게 매정하게 버린 거였답니다. 이제 그 모녀를 포기하고는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여자를 찾아 헤맸답니다. 네 혹시 그걸 아시나요? 옛날 미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건 어떤 여자일까요? 네 바로 엉덩이가 큰 여자들이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게 된 황팅리는 여자들 엉덩이만 보고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어 1983년 황팅리는 산동성리 한 고급 호텔에 묵게 되었답니다. 첫 며칠은 아무 일 없이 잘 보냈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팅리는 담배 재터 거리를 비우느라고 이 쩔뚝쩔뚝 거리며 복도로 나갔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은 보이지 않고 황팅리는 이리저리 다니며 찾아봅니다. 손님 그거 저한테 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어? 황팅리는 문득 뒤돌아서 그 웨이터를 바라봅니다. 얼굴은 반반하게 이쁘게 생겼고 인상도 아주 좋구나. 그래 수고하오. 그 웨이터는 헤시시 웃으면서 담배 재터를 받아들고는 휙 돌아서서 지나갑니다. 그러자 이때 헐 그 앞에서는 얌전해 보이던 그녀가 뒤돌아서자 그 모습은 그냥 아찔했답니다. 야야 니네 어머님이 뉘기니 어? 뉘기인데 이렇게 섹시하게 키운 거니? 네 그 여자는 이름이 옌메일링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19살이었다고 합니다. 옌메일링은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더더욱 중요한 건 크나큰 엉덩이 이었다고 합니다. 그 황팅리가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이었죠. 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6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